사장님 뭐 밥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와. 밥을 준비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수조는 어디다 놔요? 여기? 아. 그러면 전선은 어디로? 아, 이쪽에? 아, 이쪽에서. 자, 오늘 수조를 설치할 곳이고요. 이렇게 TV 옆에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위치 같아요. 마린코스터 RS900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실 밥을 차려주신 건 처음이라 되게 놀라운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마린코스트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저희가 RS900 설치를 위해서 현재 지금 수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집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하얀색 톤의 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조도 흰색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치 과정 자세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RS900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설치에는 이제 정수기, 마린코스터 정수기죠. 정수기도 포함이 돼 있어서 이렇게 정수기를 기본적으로 배치를 했고요. 지금 보이시는 건 물통이에요. 정수기를 안 써보신 분들이 이 물통을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물통을 만들어 두셔야 언제든지 이쪽에 정수가 돼 있는 물이 보관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시기가 편하고요. 이런 식으로 통을 밸브를 하나 달아두시고 이렇게 볼탑을 달아두시면 물이 차면 자동으로 멈추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여기 설치할 수도꼭지인데 이거 좀 특수 수도꼭지라서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부속은 이거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물의 중간을 따서 정수기 쪽으로 물을 빼는 거기 때문에 여기랑 연결은 할 수 있는데 이쪽을 막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런 수도꼭지 쓰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속이 필요하시게 되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조의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RS900이고요. 자동 양말 필터가 반영된 모델이고 ATO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조명은 리프플레어 라지로 블루 모델이고요.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900 수조에서는 최상의 선택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 VCA RS용 싱글 출수구가 적용이 됐습니다. VCA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서 이렇게 말랑말랑하죠. 그래서 쉽게 빼서 세척할 수 있는 그런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특수 출수구입니다. 스키머는 버블킹 더블콘 150이 들어갈 거고요. RS900하고 궁합이 매우 잘 맞습니다. 아, 도징도 하셨어요? 1구짜리 하나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저기다는 더원주 도징. 네, 더원 도징 하시려고. 네. 더원 도징 하시면 되게 좋아요. 1000mm가 39,000원이니까. 네. 네, 30mm를 해도 한 달 이상 쓰는 거거든요. 네, 한 달에. 네. 근데 30mm까지 쓰시는 분들은 잘 없고. 네, 한 달, 하루에 뭐 10mm씩만 꾸준히 네. 넣어준다고 치면은. 그 세 달을 쓰는 거죠. 네. 네. 그럼, 그렇죠. 그럼 뭐 한 달에 13,000원 걸리니까. 네. 저쪽에 가면은 2탄이 있어요. 예, 단수 때 예, 이제 예. 2탄 해가지고 수초 끼운다고 2탄도 하고 해가지고 2탄이 있어서 칼슘 니에테도 샀었죠. 아, 예. 예전에. 그래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무성치를 이렇게 계속 재고 막 그러진 않으니까 이게 돌려놓고 뭐 미디어 넣어놓고 네. 돌리긴 했는데 이게 제대로 녹고 있는 건지. 네. 그렇죠. 이제 칼슘 리액터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 많이 생기는 게 이제 펌프가 네. 멈추는 경우. 예. 네, 네, 네. 워낙에 칼슘 농도가 높으니까. 예, 네, 잘 멈추더라고. 네, 펌프가 멈춰서 이제 그 안에서 뻥 터지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이산화탄소 또 과다 투입돼서 네, 네, 네. 문제 생기고. 네. 막 그래가지고 사실 칼슘 리액터는 옛날에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네, 뭐 그랬는데 지금은 요즘 워낙 나오는 그렇죠. 제품들도 좋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네. 칼슘 리액터 기계가 있어도 네. 사실 추천은 잘 안 돼요.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설명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다 봤습니다. 아, 아유, 뭐 예습이 잘 돼 있으셔가지고 네.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동영상 네. 매번 올라올 때마다 사장님 빨리 올려주셔야지. 그래도 제가 영상 올린 게 거의 600개예요. 영상 600개 가까이 올린 사람 중에 구독자 만 명밖에 안 되는 사람 저밖에 없을걸요? 아유. 사장님 어떤 영상이 제일 재밌으세요? 저요? 네. 좀 일단은 이런 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설치 영상. 설치 영상. 네.
설치를 할 건데 가정 이제 설치하는 곳에 어떤 제품을 들어가고 아 보면서 아 그 제품을 또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리뷰 하면서 볼 수도 있지만 또 설치됐을 때 영상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이제 그렇죠. 보는데 제품 리뷰를 막 해야 되는 시즌이고 근데 앞으로는 설치 영상을 많이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제가 설치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게 FS죠? 이게 RS. 아 RS. 네. FS가 이제 이전 FS. 네. FS에서 RS로 바뀌고 네. 그래서 전에 동생이 수조 사줄까 그랬었는데 야 안 돼 지금은 이사 가면 살 거야 이사 가면. 제가 몇 년을 참았습니다 진짜. 자 이번 락은 좀 작게 요청을 하셔서 600 사이즈에 맞는 사이즈인데 여과제는 어떻게 놓을까요? 이게 어떤 게 심신의 안정이? 아 저런 거 왠지 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네. 물 좀 더 부어줘야 되겠다. 스키머도 켜보자. 일단은 동작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풀개방 상태니까 스키머는 정말 조용하죠. 가서 보시면 아무 소리가 안 날 거예요. 이게 해수하면서 네. 바닷가에 가서 이제 스키머를 보고 아 바닷가에 보면 그렇죠, 이게, 해변에 보면 네. 엄청나게 거품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스키밍이죠. 그게 스키밍이구나. 네. 아, 자연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스키밍을 하고 있었구나. 맞아요. 더블콘 150 시험 가동 중이고요. 지금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조용합니다. 아무런 소리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자동 연말 필터 적용이 되어 있고 모터와 컨트롤러들은 다 이쪽으로 장착이 됐습니다. 이 안쪽에는 마린코스트 스펙트럼 ATO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RS900이 220리터 정도 돼요. 그래서 한 2mm 정도로 각각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2주는 넣어주셔야 돼요. 네. 자, 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RS900의 설치를 저희가 수원에서 진행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레어 조명, 버블킹 스키머까지 해서 이 RS900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장비들로 함께 세팅이 됐습니다. 자, 오늘 설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린코스트 수조에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린코스트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